여기까지. 이제 여기서부터 이걸 해야 되겠죠. 아, 저 정말 책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정민 씨 책과 친해요? 아, 정말 친하죠. 저는 잘 때도 책을 들고 자요. 아우, 진짜요? 아무도 그런 모습을 못 봤는데, 죄송합니다. 한번 심심해서 해봤어요. 승철 형이 책이랑 그렇게 친하시더라고요. 모르겠어요. 내 거는 아니지 않으시나요? 성훈 씨 앉으세요. 네. 집중력이 너무 없으신데 노래가 좋습니다. 아, 성훈 씨 앉으세요. 졸려요? 제가 책을 보고 있었는데 분명히 네. 멍을 때리고 있다. 안 돼요. 책 읽어야 돼요. 성훈 씨. 어떤 책인가요? 어디까지 읽으셨어요? 1장? 진짜요? 10장 이상 읽었어. 32페이지. 저기 길진 않겠죠? 보고 싶네. 아, 갑자기 책 보니까 노래하고 싶다. 태씨가 얼마나 우정이 많아. 정이 많은 사람인지. 정신과 가세요. 그러냐? 저 32페이지까지 읽으신 거 맞아요?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. 찬우 씨 어디까지 읽어요? 아, 저는 90페이지. 그러면 이거 남자와 여자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? 어때요? 친구가 될 수 있어요?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있죠. 근데 단지 있어요? 자지만 그러지. 여기 책에 써져 있겠네. 아, 책에 써져 있어요? 네, 거기 써져 있어요. 그렇죠? 흥미 씨는요? 아, 당연히 될 수 있죠. 아, 저도 될 수 있다고 네.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자 남자 친구가 못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아, 아시잖아요. 알죠. 독사일까요? 그래, 난 노래를 하겠어. 앉으세요. 난 가수야. 앉으세요. 흥미 씨 앉으세요. 맞을 것 좀 같다. 도망갈 생각 하지 마세요. 아니, 그런 게 아니라. 처음 맛있고 마실래? 물 갖다 줄까? 아니, 아니. 나 목말라. 네, 괜찮아요. 조금 물 좀 많이. 아니요, 아니요, 안 되게 돼. 연습하러 가볼게요.
눈 켜주고 가주세요. 가라. 자. 전 끝까지 책을 읽겠습니다. 집중력이 있는 아이니까요.